저는 노동자편에 들어왔고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만 6년을 했습니다. 제가 그래서 항상 이 노동자들 편에 서서 일을 해왔지 기업 편에만 서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. 저는 왜 이토록 김문수 위원장이 극단적이고 단정적이고 편향적인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신영복 선생님 존경합니다. 그럼 저 김일성주의자인가요? 저와 같이 신영복 선생님 책을 읽은 노동자들은 김일성주의인가요? 김문수 위원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. 퇴장을 당한 그 발언,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한다면 확실하게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. 이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신영복 선생의 그 사상 때문에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렇게 등치시킬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, 위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신다고 하더라도, 그러면 지금 문재인은 김일성 주의자라는 어제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와 정정을 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고요. 본인이 그렇게 평창올림픽에서 전 세계 정상을 앉혀놓고 김일성 주의자라고 말하진 않으셨으니까요, 그 자리에서. 아니, 신영복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통역당 사건의 주범이 되어갔습니다.